안녕하세요. 창의적인 피아노 연주를 위한 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재즈 컴핑 리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재즈 뭐 컴핑 리듬은 워낙 다양하고 뭐 딱히 정형화된 그런 리듬이 있다기보다는 곡의 뭐 연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오늘은 그래도 간단하게 뭐 정형적인 패턴이라고 볼수 있는 그리고 또 엇박 리듬으로서 다른 거에도 많이 응용할 수 있는 재즈 리듬을 그 특유의 약간 스윙 필을 내주는 그런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4비트로 이제 박을 셀때 1, 2, 3, 4 이렇게 셀때뭐 스윙 필로 세면 이제 조금 이제 1, 2, 3, 4, 약간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C7으로 이렇게 트라이톤으로 이제 컴필을 한다고 봤을 때그 리듬이 이제 워, 원, 투, 우, 쓰리, 이, 포, 오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워, 원, 투, 우, 쓰리, 이, 포, 오 원과 쓰리의 약박에 나오는 거죠. 워, 원, 투, 우, 쓰리, 이, 포,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뭐 예를 오른손 이제 4비트로 간다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두 개로 쪼개면 이제 이렇게 되죠. 일단 1, 2, 3, 4, 5 아까 말했듯이 원과 쓰리의 약박에 같이 등장하게 되죠. 보면 1, 2, 3, 4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세 개로 쪼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걸 이제 이렇게 되죠? 1, 2, 3, 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섞어서 해보는 거예요. 식이 되겠죠. 그리고 또 간단한 곡 예제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합교종이 땡땡땡이 있다고 봐요. 이게 다 4분음표 단위로 간다고 보는 거죠. 그때 이 리듬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뭐 화음 같은 경우에 뭐 C7, 뭐 F7, C7, A7, D마이너 지금 다 3음과 7음만 잡았죠. 트라이톤으로. 네, 마이너는 아니지만. 그래서 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네, 그때 이제 이거를 적용해 이 리듬을 1, 2, 3, 4이 리듬을 적용 1, 2, 1, 2, 3, 4 이제 이걸 조금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겠죠. 더 스윙 필을 내면 1, 2, 1, 2, 3, 4 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러면 이제 합교종이 땡땡땡도 이 리듬을 적용함에 따라서 조금 더 재즈스러운 느낌이 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블루스 진행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블루스 진행 뭐 F 블루스 진행 12마디 블루스 진행이에요. 그걸 이제 오른손을 이제 이렇게 그늘만 이렇게 4분음표 단위로 타볼게요. 먼저 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얘는 계속 그놈 4비트로 갔으니까.
이번에는 8비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럴 때. 계속 이거를 오른손에선 반복한다고 보고, 왼손에선 아까 말한 블루스 코드에 맞춰서 이 리듬을 해보는 거죠. 원, 투, 원, 투, 쓰리, 포.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이런 식으로도 적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개로 쪼개서 졌을 때 계속 이걸 반복한다고 봅시다. 네,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제 이거를 또 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빠르게 원, 투, 원, 투, 쓰리, 포.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냥 4비트에서 또뭐 8비트에서 또뭐 이렇게 세 개로 쪼개졌을 때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 리듬을 적용을 해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리듬을 많이 연습해 두시면 다른 리듬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이 우선적으로 이제 그 재즈의 필을 내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재즈 컴핑 리듬 간단하게 한 가지 패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